오늘 우리 딸하고 외출했다가 돌아오니까 우리 남편이 우리 뒷마당에 두릅을 따서 이렇게 갖다 놨네요. 아, 이 정도 마트에서 살려면 몇만 원 되겠어요. 아, 올해 첫 두릅이에요. 이제 이걸로 튀겨 먹든지 초장에 두릅 찍어 먹든지 초무침을 하든지 이제 그래야죠. 아, 두릅이 귀한 두릅. 이건 나무에서 딴 두릅이에요. 땅에서 키운 두릅은 좀 싸지요. 나무에서 딴 두릅이 비싸요. 이건 이 집, 옛날, 100년 된이 농가주택, 옛날 주인이 밑에다가 심어가지고 엄청 수목처럼 커가지고 거기서 딴 거예요. 이 두릅에는 영양가도 많고, 봄철에 참 귀한 선물이네요. 이제는 두릅 튀겨서 탕수육으로 먹어도 좋아요. 탕수육, 두릅 탕수육도 엄청 맛있어요.